다음 테마도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테마 바이오 다음은 뭘까요? 자, 수리수리 뾰로롱. 웹툰 관련주. 웹툰 그쵸? 또 애플 쪽에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만화 좋아하시나요? 만화 좋아하죠. 전 순정 만화 좋아했습니다. 순정 만화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책을 이렇게 넘겨야지 이거에서 이게 맛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웹툰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진출한 지가 대략적으로 벌써 어느덧 10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만화는 어디가 꽉 잡고 있죠? 바로 일본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전에 뭐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애플에서 MP3를 출시를 했을 때도 소니의 MD 다시 말해서 음질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MD를 알아줄 거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정말 참담했죠. 이러한 만화, 웹툰도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책을 넘겨야 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바로 패권, 다시 말해서 만화의 시장에 대한 패권을 우리나라가 이미 한 3년, 4년 전부터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만화 이러한 법인들을 인수를 하는 이러한 진짜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웹툰 애들 이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애플북스죠. 애플북스에서 이제 일본에 드디어 이제 세로로 읽는 이러한 만화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웹툰 관련 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확장성, 지속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웹툰 관련주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설, 웹툰, 컨텐츠 플랫폼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정중에 굉장히 강했어요. 약 1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약 한 4%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를 늘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제 급락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의 에너지, 힘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금 파동을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주면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지금 이러한 하락 파동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쌓여진 매물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어떻죠?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는 단발성인 이런 단발성 상승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긴 박스권, 다시 말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바로 포인트는 뭐죠?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런 포션 기법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아마 에너지가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지면 그때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뭐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보류,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핑거 스토리입니다. 이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만화, 웹툰, 그래서 웹소설 기반의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제 상장된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일 약 13%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요. 현재 약 3% 정도 지금 이렇게 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줘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매물을 소화하고 차후를 위해서는 더 상승을 시키기 쉽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신다면 가격 조정 좀 더 다시 말해서 싸게 잡자. 좀 더 싸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주긴 하지만 바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또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션 기법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긴 어렵겠지만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좀 더 아래에서 잡자라는 제 관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 편집부를 통해서 또 웹툰에 관련된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유통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카카오 엔터와의 또 이제 2대 주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 제가 지금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DNC 미디어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약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약한 이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물론 이제 상승 파동 안에서 이렇게 놀고 이제 위치해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랑 다른 거 느껴지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약한 겁니다. 약한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이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도 제법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종목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미 들어온 자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하락파동 안에서는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들어온 자금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DNC 미디어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재료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카카오 엔터의 2대 주주로 엔터가 2대 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와 또 카카오 엔터가 또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료, 테마 부각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DNC 미디어를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오히려 눌려주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는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한 이러한 구간들, 다시 말해서 19,000원 부근, 19,000원 부근에서 아래 부근에서 또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큰 파동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19,000 이하를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